안녕하세요. 방크 한국 역사 홍보 이야기 강의를 하게 된 방크 이정혜입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은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세계인들의 한국 역사 인식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MBC 해설자의 사례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인터뷰를 한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중국의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 얘기를 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전쟁을 벌였고 한국과 중국은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라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견해를 옹호하는 발언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었죠.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MBC 해설자 조시아 쿠퍼 라모의 사례인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중계를 하던 그는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는 그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한국을 강제 점령했지만 모든 한국인은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본보기가 됐다고 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항의를 즉각 항의를 하였고 이 조시아 쿠퍼 라모는 더 이상 해설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유명 방송국의 해설자인 이들이 이러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실수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 이들은 그 사회 지도층이니까요. 그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외국인 친구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귀고 있는 외국인 친구, 또 내가 만나는 그 친구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니까요. 먼저는 그 친구가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지, 혹은 한국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상대를 배려해서 한국 역사를 알리게 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좋게 훌륭하게 한국 역사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먼저 외국 친구의 인식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크는 어떻게 한국 역사를 알리고 있는지 방크의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5000년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5000년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더라도 일제강점기 또는 뭐 한국전쟁 이런 간단한 민주화 운동, 이런 간단한 부분적인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 역사를 알림으로써 한국이 오랜 역사가 있고 그 문화적 저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개드리는 지도는 무궁화 한국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5000년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수 있는 자료인데요. 고조선 때, 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또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각 시대별 한 주제를 설정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가 이념 그리고 천년이나 이 나라가 유지되었던 신라의 그런 오랜 역사 그리고 5세기 고구려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고구려의 그런 꿈과 비전 기상 들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한국 한반도의 통일을 주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떤 역사를 여기서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한국 역사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알리고 싶은 역사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자료는 한국의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엽서인데요.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물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14명의 역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고대부터 오늘날 그 가장 최근에
뭐 박병석 직지를 발견해서 또 세계에 알림 그 박병석 박사님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최무선이에요. 여러분 최무선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최무선은 고려의 무신으로 화약을 개발하였고 또그 화약을 이용해서 무기를 개발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최무선의 활동이 조금 의미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가 세계 최초의 한포 해전을 이끌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람입니다. 한포 해전은 말 그대로 그 전선에 포를 얹어서 전투를 하는 것인데요. 이 해전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이런 한포 해전 이전과 이후에 그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최무선이 그런 한포 해전을 처음으로 치루어 승리로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정선이에요. 정선은 조선의 화가이지요. 그 관리이기도 했고요. 정선의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 그 조선의 화풍은 중국의 화풍을 따랐거나 아니면 관념적인 그런 상상하죠. 말을 하자면 그런 식의 자연을 그리는 것이 그 주류였어요. 그런데 이런 주류에서 벗어나서 정선은 직접 한국의 자연을 보고 그것을 또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죠. 이런 이 지금 소개드리는 12명의 인물들이 모두 이러한 주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한국의 역사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의 어떤 주체 의식이 있었는지, 어떤 또 멋진 업적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세계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역사 인물이 한국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네, 그래서 방크에서 맛수열전이란 영상을 만들었어요. 세계의 인물과 한국의 인물을 같이 비교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선덕 여왕, 그리고 그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 노예의 제도 폐지를 이끌어낸 그 링컨과 세종대왕, 이렇게 세계의 유명한 인물들과 한국의 인물들을 같이 비교하면 조금 쉽고 또 흥미롭게 한국의 인물들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크의 이런 모든 영상들은 방크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한 인권의식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세종대왕 제위 시절에 관노, 여자, 여성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줬어요. 근데 이 출산휴가를 그냥 단순히 며칠 주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꼭 필요할 한 그런 정책이 될수 있도록 고민하였는데요. 이런 기록들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휴가를 주자. 이렇게 하면 아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여자 노비들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출산 전에 1개월간을 또 휴가를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후에는 이 여성 노비의 남편에게까지 휴가를 주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세종대왕이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치루었던 정책들은 21세기 오늘날에 보아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세종대왕의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런 이런 의식들을
네, 세계인들에게 소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네, 방크의 일제강점기 역사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일제강점기 역사를 소개하는 것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역사 중에 그나마 일제강점기를 알고 있는데 굉장히 왜곡되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역사들을 바르게 소개할 필요가 꼭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문제들, 동해나 일본군 위안부, 독도, 뭐 우길기, 야스쿠니, 강제징용 이런 등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방크의 여러 자료 중에서 오늘은 카드뉴스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방크의 카드뉴스는 여기 보시는 주소, 플리커 주소에 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자료들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나 또는 한국을 알리는 데 활용하시면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교과서라고 하면 정말 팩트, 진실, 정확한 정보만을 다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들의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물론 2020년부터는 우리의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소개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2001년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진행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일본은 이런 무리한 그들의 청소년들에게, 일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잘못된 인식을 전하는 이런 교과서 왜곡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방크는 그것을 정한원에서 이유를 찾아보았는데요. 1870년에 그런 일본의 국가 지도자들은 정한론이라는 사상을 폈어요. 그러면서 조선을 침략해서 대륙으로 진출해서 일본을 발전시키자라는 사상을 갖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한 40년 후,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이 교과서 왜곡하는 이것이 당시에 그런 정한론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정한론이라는 이름으로 방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일본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이 갈등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 아시아 그리고 이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느 나라나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자료는 우길기에 대한 자료예요. 방크는 우길기와 독일의 하켄크로이츠를 같이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켄크로이츠는 전범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있지요. 그래서 심지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걸 만약에 사용했을 때에는 처벌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길기에 대한 인식은 우길기가 전범기라는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본이 이 우길기는 단순히 일본의 전통 문양일 뿐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우길기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정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이 깃발을 휘날리며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깃발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기가 지금 일본에서 사용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전범에 대한 처벌이나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부 전범들이 다시 지도자층으로 부활하였고 그들이 자위대를 창설하면서 무기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일본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이 있다면 이것이 전통 문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계인들 일본조차도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고 세계인들도 이러한 인식이 없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 우길기를 다양한 상품들에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옷의 문양으로 사용한다든지 뭐그 컵에 뭐 문양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길기가 전범기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15년도에 유네스코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 시설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를 먼저 이루었고 그런 것을 이끌었던 것이 이러한 시설들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면에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본 제국주의 불행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유산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제철소나 조선소들이 한국, 중국, 연합군 포로들이 강제로 노동을 했던 것이거든요. 특별히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 구남도라고 일컬어지는 하시마 탄광은 정말 너무 그 피해 사례가 처참하여서 정말 지옥섬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 500에서 800여 명의 강제 노역을 당했고, 그 중에 5분의 1이나 6분의 1이 되는 122명의 그 한국인들이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2015년 유네스코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에 이러한 역사를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강제로 동원되어서 노역했던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 산업을 지원했다라는 서술로 그리고 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등은 산업 유산을 보존하고 인식 대고를 하기 위한 정보센터로 탈바꿈해서 네,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일본의 침략 전쟁이 반성 없이는 이러한 유산들 또한 일본의 자랑스러운 산업혁명을 일으킨 유산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그 상징으로서 또 하나의 상징으로서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일본도 알아야 하고 또 세계의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크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카드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동해를 홍보하는 사이트들 그리고 이 일본의 과거사와 홀로코스트를 같이 연계해서 비교해서 소개하는 사이트도 영어 사이트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한국의 역사를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알리실 때 네,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세계 인권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는 세계 지도예요. 네, 단순히 피해 사실을 넘어 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인권을 위해 맞서고 있는 영웅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역사는 독립운동 역사예요. 일제강점기 역사는 매우 슬프고 아픈 우리의 역사이지만 이 역사가 그렇게 슬프고 아픈 역사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독립운동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던 독립운동 역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슬픈 역사가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방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꿈.prkorea.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여성 독립운동가 그리고 외국인 독립운동가들까지 소개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1 독립선언서를 다양한 언어로 11개 언어로 현재는 네, 알리고 있습니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렇게 시작되는 3.1 독립선언서는 사실 한국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아는 역사 기록인데요. 그래서 현대 한국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언어를 만들었어요. 이 독립운동 정신은 놀랍게도 단순히 일제강점기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정말 주는 메시지가 큰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독립선언서를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벌 역사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먼저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야겠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즘엔 다양한 어플들, 앱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친구.pearlkorea.com 사이트를 소개드려요. 이 사이트에 오셔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 친구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꼭 외국 친구 사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 다양한 형태로 책자나 영상, 카드 뉴스, 포스터 등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렵다면 방크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청년 공공외교대사 우기 김 암흑의 회원님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베트남 친구에게 한국의 독립운동과 독립선언서를 알렸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트남 친구가 이 자료들이 단순히 한국을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이 세계인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하며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뿌듯한 감정들을 여러분도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로서 활동하면서 꼭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꿈들이 한국의 독립이라는 커다란 뜻 아래 모여서 희생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어떤 꿈을 꾸었을까?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내 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강의는 한국 역사 홍보 이야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수료하시는 분들은 임명되시는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은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 모두 다 열심히 활동하셔서 수료하시는 그런 큰 역사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